I'm back to gay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5월 3일 일요일인데요. 다음 주 업종 대표주 전략 제시하는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이고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이틀 휴장했는데요. 해외 시장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미국 시장 29일 날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30일 날 그리고 5월 1일 날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다면 좀 빠진 상황이 되겠죠. 유럽권은요. 근로자의 날 맞이해서 5월 1일은 많이 쉬었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4월 30일 날 좀 빠졌어요. 자, 여러분들도 뉴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이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좀 묻겠다. 독일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듯 하고요. 그래서 미중 간의 마찰 우려 때문에 시장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램데스비르 FDA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이슈가 있고요. ECB에서 경기 부양책 추가로 나오지 않고 금리 기준금리 유지하는 그런 발표한 이후로 유럽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21여 동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소식을 나타내지 않다가 이제 사망설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했었는데요.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일단 그 하나는 우려가 이제 사그라드는 상황이고요. 내일 미국 시장 하락에 대한 부분 아침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불가피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한번 다우존스부터 보자면요. 60일을 좀처럼 못 넘어가고 밀리는 상황입니다. 자, 밀리는 상황을 봐서는 20일도 아마 뚫고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7시에 선물이 재개장하는데요. 만약에 밑으로 쳐져서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여기 한 단계 다우존스보다는 레벨업 돌파한 이후에 60일과 이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눌려주는 상황이라서 8240여기 정도만 지지한다면 그래도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겠으나 제법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5% 가까이 큰 폭 하락 보여준 그런 저번주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 잠깐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1222원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1218원인데요. 밑으로 추가로 좀 더 내려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 1200원과 이제 1220원 사이에서 횡보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밭에서. 그렇죠. 꽃길만 걸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는 60일 강하게 돌파하는 거래 장대거래에 서면서 외국인이 매수세 코스피에서 2349억 들어왔고요. 기관도 2522억 들어오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전일 60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모든 이평선 다 이제 돌려내기 직전인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자면요.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연기금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은 좀처럼 좀 아직까지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코스닥은 조금씩 들어오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코스피도 27일날 192억 그리고 전일 2349억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외국인의 선물 누적 포지션 좀처럼 상승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84,974계약 정도로 상당히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벼운 조정으로 마무리된다면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렇게 전망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군들 한번 다음 주 전략 제시해 드리고 관심 종목군들 가볍게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여기 보시면 8만 1000원권 정도의 지지를 어느 정도 확인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외국인이 3일째 쌍끌이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양호거든요. 추가 상승한다면 8만 6천원과 한 8만 8천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최근에 흐름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묶어놨습니다. 지수를 너무 강하게 띄우고 싶은 생각이 없나 보죠. 그 외에 조선주라든지 마트, 유통, 그리고 금융주들 상당히 낙폭 컸던 그런 종목군들 크게 반등하면서 같이 간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크게 간다면 지수가 너무 크게 올라간다. 그래서입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눌러놨어요. 삼성전자는 5만원입니다. 자, 여기 240일 돌파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로 돌파 확실하게 한다면 5만 2천원권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관 외국인 최근에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별 무리 없다. 자, NC소프트. 여기까지 강하게 간 이후에 한번더 추가 상승을 기대했으나 좀 밀렸습니다. 좀 아쉽고요. 그러나 박스권 62만 7천원과 67만 한 5천원권 정도의 박스권은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 매수에 유입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NC소프트 물량이 40% 이상 되는 인원들 제법 있었기 때문에 엔씨소프트 10% 정도 축소하고, 10%에서 15% 축소하고, LG화학으로 교체 매매하자. 퍼펙트 성공입니다. 자, LG화학과 같은 종목들 35만원 인근에서 매수 의견 드렸고요. 그죠? 인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위로 추가로 더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최근에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 전략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만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조금 처진다 하더라도요, 크게 우려할 거 없습니다. 여기 35만원권만 지지한다면 무리 없으니까요.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주도주 성향, 2차전지, LG화학을 편입했다. 자, 테슬라 CEO가 우리 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입방정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뭐 11%인가 빠졌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 또 어떻게 우리나라 2차 전지주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챙겨봐야 될 필요 있겠죠. 그러나 2차 전지 단순하게 테슬라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대세는 전기차 이쪽이 미래에는 대세니까요. 2차 전지주 반드시 한번 편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MW 자, 20일 지지권이라서 일단 매수 들어갔고요. 매수 단가 인근인데 위로 치고 간다면 6만 5천원권까지 충분히 갈수 있고요. 만약에 주춤하고 내려온다면 지금 현재 뭐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5%에서 많아도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처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해 들어가면 적당하니 가능한 상황이니까 5G도 반드시 편입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대장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기관 외국인 전일에는 쌍끌이 매도입니다만 최근의 상황 보면 기관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SK 바이오랜드도 단기 박스권 양상입니다. 23,000원과 25,000원 사이 정도, 25,000원 좀못 미칩니다만 박스권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앞전 상황에 보면 한 번씩 푹푹 하고 치우고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치우고 갈때 적절히 한번 챙겨 먹고 나오겠다. 기관 외국인 수급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죠? 기관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니까 한번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여러분들께 박스권 매매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여기 좀처럼 박스권 밑에 박스권 하단 부위 오면 지지하고 상단에 가면 밀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잘 수행한 분들은 수익이 극대화됐겠죠. 자, 20일 이탈하면 안 된다 했는데 전전일 20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전일은 살짝 지지하는 모습인데요. 한번더 치고 내려간다면 조정이 이제 거의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20만 5천원 내지는 좀 빨리는 20만 7천원 여기를 무너뜨린다면 가지고 있는 물량 확 축소하시라.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19만 원 이상 정도의 가격, 19만 원 인근 정도의 가격에서 이평선 60일에 지지하는 모습 나온다면 그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 달려 있겠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컨텐츠 마누라 주식 가르치기 컨텐츠에도 셀트리온에 대한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락을 한다는 것은 그죠? 부담스러운 권역이라는 겁니다. 상승을 했으면 급등을 했으면 추가로 계속 쭉쭉쭉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죠? 조금 흔들리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대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쭉쭉 중장기로 계속 들고 가기보다는 그 흐름에 맞춰서 조금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이 더 잘하는 매매다. 전한번더 강조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단기 박스권 이루고 있었습니다만 20일에서 좀 강하게 상승하려는 모습 보이고 이것이 좀더 낫다. 셀트리온보다는 낫다 말씀드렸고 일단 8만 8천원 인근까지도 강하게 갔습니다만 마찬가지로 20일을 훼손한다면 이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20일을 훼손한다면 7만 8천 원권까지 다시 밀릴 수 있고 추가로 낙폭도 심하다면 반드시 물량 축소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다된게 느껴지거든요. 그죠? 강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을 이탈한다면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반드시 차익 실현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황을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업종 대표주 종목군들 빠르게 돌려가면서 최근에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면요. 자, 삼성 SDI도 똑같이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만 닥터케이는 LG화학을 선택한다 했습니다. 훨씬 더잘 올라가죠. 이유는 LG화학은 20일 밑에 60일을 깔아놓고 모든 이평선 깔아놓고 조정을 가볍게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기관 외국인의 수급도 좀더 나은 상황이었는데 삼성 SDI는 60일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수급도 보면 LG화학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달력이 좀 다른 겁니다. 이런 부분이 미세하지만 여러분들 종목 선택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도 반등을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만 바로 위에 56,000원권에 60일에 저항이 있으니 여기 위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다. 삼성전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홀딩하라 그랬습니다. 108,000원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양호한 상황이고 자 116,000원과 12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어 보입니다. 11만 8천원과 12만원 정도 사이에서 만약에 올라갔다가 좀 밀리는 조짐 보이면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지지권에서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 매매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 지지권에서 다시 매수. 그런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별로 관심 없어요. 패스입니다. 자, 현대차도 상당히 관심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15년 전 주가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강한 반등. 그렇지만 상당히 수출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해외 부품 조달할 수 있는 공장들 셧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장기 투자자 말고는 일단은 당분간은 관심을 좀 배제하는 것이 좋다. 야, 옛날에 뭐 중장기 가능하다며 나만의 정립식 펀드 가능하다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한번 샀고 두번 샀고 세번 샀고 그러면 평균 단가 이 정도거든요. 그죠? 그리고 월초에 한번더 사면 평균 단가 어느 정도 조금 밑입니다. 그러면 한번더 치고 간다면 분할
분할로 한 달에 한 번씩 적립식 펀드 들듯이 했다면, 과연 1년 후에, 2년 후에, 이제 조금, 털듯이 털었을 때, 과연 손실을 볼까? 저는 손실보다는 수익 날수 있다. 그렇게 아직도 의견 제시할 수 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조금, 지지부진 할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성향으로 들어가신 분은 당분간 배제하시라.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아차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동차 업계가 별로 좋을 수가 없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조선주라든지, 건설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만, 대우조선, 한국조선해양 6% 강하게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신규로 매수는 별로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추세가 별로입니다. 자, 현대건설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남북 경협에 대한 그죠? 기대감도 아직까지 남아 있고, 경기 부양한다면 SOC 이런 쪽으로 투자가 된다면 건설 쪽으로는 조금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기관 외국인 수급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죠. 홀딩 가능합니다. 32,700원 정도 훼손하지 않는다면, 자, 37,000원까지 정도는 한번더 노려볼 수 있다. GS건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대림산업이 상당히 모양이 괜찮네요.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해 오고 있네요. 자, 삼성물산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눌림목 준다면 이것도 뭐 매수해 볼수 있는 구역이긴 맞아요. 권역이긴 맞습니다만 일단 순번에서는 좀 많이 처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네요. SK텔레콤. 자, 통신주는 아직까지 별로 관심 없어요. 통신주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 LG유 플러스가 코스닥 주가처럼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올라타고 눌려준다면 이제 조금의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겠으나, 통신주가 주도주가 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5G에 대한 투자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통신주는 아직까지 별로 큰 관심이 없다. 자, 신세계 관심이 됐습니다. 여기서 사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강하게 올라갑니다. 양호. 신세계 관심 있어요. 눌려주고 하면 이 관심권에 있습니다. 호텔신라 마찬가지로 관심 있어요. 자, 중국이 한알령 거의 해제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국판 유튜버인 유쿠의 대한민국의 드라마 카테고리가 다시 4년 만에 생성되고, 5월 15일에는 아시아 5개국 언택트 콘서트 지금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중국 관련되어 있는 면세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호텔신라도 이틀 연속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하락 추세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상당히 강세로 날라버렸고요. 아무래 퍼스픽도 같은 논리로는 이제 한번 접근해 볼수 있을 만한 상황은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 퍼스픽도 관심 있어요. 자, 롯데쇼핑 참 많이 빠졌었는데, 그죠? 자,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마트도 이제 하락 추세에서 전환하려는 조짐 보이고 있어요. 자, 포스코도 뭐 1조원 가량의 자사주 매입하겠다 이런 뉴스와 함께 강하게 올랐고, 추세를 단기, 중기 정도 추세는 돌려내려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최강주는 원래 제가 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도 하락에서는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려아연. 자, 너무 그러면 편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편식을 하고 있다? 주도주 권역에 편식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관 외국인들이 바스켓으로 지수 상승에 매매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안 사들어오고는 안 되는 종목군이고,
언택트 내지는 칩콕주로, 그죠? 게임주, 그죠?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적당한 시점에 들어갔고요. 2차전지가 다른 여타 섹터에 못지 않은 강세 업종입니다. 그리고 5G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SK바이오랜드는 화장품.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섹터를 다 사들어갈 순 없어요. 잘 골라서 강세가 예상되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 파트가 워낙 뭐안 좋을 거니까, 그죠? 2차전지 섹터에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좀 시원찮아요. 자, S-OIL도 이제 유가가 최근에 급반등 하려는 조짐 보이니까 이제 하락 추세에서 좀 돌아서는 모습입니다만 별로 관심 없어요. 자, SKC는 눌림 목구가 났습니다. 이것은 관심권에 들어온 상황인데 일단 여기도 있을 겁니다. 있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네이버와 카카오 반드시 편입해야 되는 종목인데 좀 아쉽습니다. 좀 아쉬워요. 지금 다른 종목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입을 못했는데요. 눌려준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종목이 단순한 포털 종목이 아니고 SNS 종목이 아닙니다. 이제 전방위적으로 특히 금융 쪽으로 사업 영역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눌림목 구간 온다면 사 들어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NHN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매수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자, 이세개 회사는요, QR코드로 결제하는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NHN은 게임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자, 아프리카 TV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다가 좀 주춤하고 있어요. YG 엔터테인먼트. 자, 여기에서 매수 가능한 권역이다 말씀드렸고. 자, 자회사인 YG 플러스가 오히려 뭐 초강세를 보이고 있던데. 자, YG 엔터테인먼트 관심권에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스튜디오 주래곤은 상당히 급등나갑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별로 적합하지 못하다 생각하니까요. 넷플릭스와 같은 OTT 기반 종목들이 미국에서도 양호하고, 우리나라도 스튜디오 주래곤이 드라마 제작사이기도 하니까, 그죠? 이슈는 있는데 상당히 지저분하게 움직이니까 별로 부적격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농심과 같은 종목들 여기서부터 말씀드렸고, 여기도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이제 단기 고점 부위에서 조금 흔들림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보유 중인 분이라면 20일 훼손된다면 차익실현 반드시 해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분간 박스권 걸릴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온과 같은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음식료 쪽이 괜찮았죠? 지수 하락했을 때 경기 방어주 성격의 음식료 계통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했고 양호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라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매출이 좀 많이 늘었을 겁니다. 하이트실로도 여기서 살수 있다 말씀드린 이후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관 내고 사들어온 거 봐요. 양호입니다. 자, 택배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도 추세 이제 상승 추세 전환 초입입니다. 적절히 눌려준다면 기관에 사들어온 거 보이시죠? 택배 물량 아마 대폭 늘었을 겁니다. 자, 그것이 새롭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음식도 신선식품 이런 것도 그죠? 집 앞에 바로 딱 배달해주고 편의점 개통 상당히 실적 좋게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만 편의점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더 비싸거든요. 마트나 이런 데보다. 그런데 사람 많이 모여 있는 마트에 가지 않고 바로 집 앞에 있는 그죠? 편의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강하게 주가 상승했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았거든요. 자, 그러한 흐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신다면 앞으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 한번 더, 여러분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한전도, 유가가, 폭락함에 있어서 상당히 뭐 혜택을 본다. 아직도, 석탄을 떼고 하는 쪽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석탄하고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옆에 전해 들은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한전이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다 해서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사 들어간 자리가 아니고 일부 단기 차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좀 늘려주고, 그죠? 2만 한 2천원권 정도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접근해도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별 관심 없어요. 자, 금융주들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최근에 좀 강하게 랠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증권주도 이제 키움 증권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증권주도 별 관심 없어요. 전 금융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섹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호불호가 가릴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 개별주 뭐 마스크나 뭐 손소독제 이런 거 하나도 없네? 네,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대형 우량주 위주로 직장인이니 그냥 하루에 몇번 정도 체크해도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수익률이 그 개별 주들 내지는 테마주들보다 못할지 몰라도 천천히 안정적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대형 우량주를 한90% 편입하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5% 10% 정도는 테마주라든지 이런 부분 자율적으로 들어가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유료 회원들은 더 수익률 더잘낼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렇다면 4월 한달 여러분들 수익률은 어땠는가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상당히 기쁩니다. 여기 보시면 4월 한달 수익 공개되어 있는데요. 1위가, 2위가 신규 회원입니다. 3주차 회원이 2억 4,693만 681원으로 1위 기록했고요. 2위 회원이 지금 계십니다. 5,353만 4,600원으로 2위를 기록했는데 다 신규 회원이에요. 자, 3위가 기존 회원입니다. 3,174만 5,100원. 야, 그래서 상당히 수익 크게 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전 상당히 기뻐요. 4월 7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와우, 판타스틱. 그죠? 자, 2위는 5,300. 그죠? 5,350만. 그죠? 3위는 계좌가 3개입니다.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그죠? 직장인이 3천만 원씩 벌면 한 달에 장난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 안내 보시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잠깐 소개 좀 해드리자면요.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방송 이렇게 밑에 보시면 핸드폰이라면 세모 표시 우측 상단에 있는 거 누르게 된다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 보시면 카페에도 연결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문의하실 게 있으면 카톡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에 수익들 여기 차근차근 있으니까 한번 챙겨 보시고, 개별주 성향의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도 수익은 잘 나고 있다. 자, 이번 달은 잘 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냥 적당히 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시장이 현재 비교적 박스권, 물론 위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좀 박스권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수익 많이 났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일부 순환매 들어오는 쪽으로 접근을 못했다면, 그리고 발빠르게 매매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면 큰 수익은 없는 건 사실이에요. 닥터케이 이렇게 솔직한 남자입니다. 그러나 손실도 없어요. 조금씩 수익 늘어가면서 가고 있으니 다음 주에 한번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들어온다면 수익률도 적당하니 잘 맞춰서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전략 한번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60일을 돌파했습니다. 장대 거래가 섰어요. 외국인이
큰 매수세가 돌았습니다. 이것은 양호한데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으니까 장 초반에 내일 월요일 장 초반에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밀리지 않고 끌어당기는 적당한 박스권 1900만 지킨다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관 외국인이 잘 받쳐준다면 조정을 가볍게 받을 것이고요. 기관이 배신을 때리고 외국인이 추가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 조금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 상당히 쉼없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정은 가볍게 반등은 강하게 해준다면 큰 무리 없는 상황인데 일단 여러 가지 변수가 다음 주에도 많이 있고 월요일 이후에 또 화요일 또 휴일이니까 징검다리 연휴 끼어 있는데 내일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 그 다음날도 휴일이니까요. 변동성 많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기관 외국인 세게 들어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일단 장 초반은 그렇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 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고요. 전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